자, 오늘은요 암 주요 치료비의 역대급 부동의 1등이죠. 어디죠? 가장 저렴하고 국내에서 300만원 최저 병원비 합산에서 300만원부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농협 암 주요 치료비. 일단은 9월달부터 15%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9월달부터요 15%. 일단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나이가 점차 듦에 따라 특히 여성분들 단돈 2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해요. 물론 저처럼 남성분들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남성분들은 3-4만원 하지만 여성분들은 단돈 2만원. 좀 이따가 제가 제안서를 올려드릴 건데요, 8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뭐 70세 80세에 보험료 17,000원 2만원 채 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 저렴하죠. 보험금 잘 나오죠. 역대급 300만원부터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타산은 5년밖에 안 되지만 10년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미친 농협 암 주요 치료비. 아직까지 2주 동안 남았습니다. 자, 농협 치료비. 일단은 암보험 9단이죠. 그래서 암보험을 새롭게 요리하다. 자, 암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치료비죠. 원발암, 재발암, 전이암, 소외암 구분 없이 매년 1억씩 최대 얼마부터? 300만원부터 1억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몇 년간? 10년간. 10년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타산은 5년, 그리고 타산은 500이나 1000부터 시작이 되지만 300만원부터 보장이 되다 보니까 매우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불안한 암, 암 플러스 농협 치료비로 치료 걱정 끝이에요. 안녕. 그래서 진단비만 지급하고 사라지는 암보험, 암 진단비 받아서 치료비로 뭐 중입자 치료, 양성자, 방사선 치료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아무래도 내가 진단금 비싸게 가입했는데 그 진단비로 치료비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단비도 물론 기본이지만 치료비 따로 생각하지 말고 쓴 만큼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원발암, 재발암, 전이암, 소외암 모두 다 암수술비, 항암방사선, 항암방사선 치료비, 암으로 인한 급여 치료비 모두 다 암 주요 치료비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급여나 비급여 모두 다 보상이 가능해요. 연간 암 주요 치료비의 총액을 내가 부담한 만큼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부담되는 암 진료비용 플러스로 걱정 노노노. 그래서 2023년 암 진료 현황 보면 약 195만 명, 19년도 대비 18.1%가 인상이 되었는데요, 계속 암 환자의 1인당 진료비용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1억으로 10년간 보상을 받자는 거죠. 에이, 보험아, 암수술비나 방사선 치료비나 약물 치료비 거의 1, 2년 받고 끝나지 누가 10년간 해? 그럴 수 있죠. 하지만 5년보다는 10년이 나을 것 같고요. 10년 보상을 받는다고 해서 5년보다 보험료가 비싸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전이나 재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건 일단 다시 재발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몇 년간 보상받고 끝나는 것보다 10년간 길게 전이든 원발이든 재발이든 잔존암이든 모두 다 보상을 받자라는 거. 이게 가장 큰 팩트인 것 같습니다. 자, 장기화 될 수 있는 치료기간 암 플러스로 내삼을 한 단계 플러스 해보세요. 연간 1억씩 최대 10년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타산은 500만원, 한화생명이나 동양생명은 500만원부터 되지만 동양은 또 갱신형이고 한화생명도 500만원 하지만 동양 이 농협생명보다 보험료 또한 비싸죠. 그래서 1억까지 약 10년간 보장을 받을 수 있고 급여든 비급여든 암을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뭐 이렇게 밥값이나 식대, 입원비 모두 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미친 대박이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중복가입 중복보장 되시고요. 100세 시대 월 100만원씩 10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또한 농협생명 정사유진 기가입자들은 보험료에 또 2%까지 할인해 준대요.
그 당사 농협생명의 안보험 가입자는 90일 경과 없이 면책 감액 없이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보종은 1종 기본형과 암 바로 보장형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암 지속, 암 소득 보상, 암 소득 보상, 암 진단 받고 1년 동안 생활비가 나오는 게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암 주요 치료비 농협 걸로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30세 여성 기준으로 20년 나 100세예요. 20년 나 100세밖에 없어요. 뭐 90세, 80세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2만원 밖에 나오지 않아요. 2만원. 스타벅스 커피값 3잔, 4잔값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보장 만기를 줄이던가 납입 기한을 줄일 필요가 없다. 최소 보험료 얼마? 2만원부터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20년 나 100세 만기로 준비하시면 미친 대박이지 않을까. 30세 여성 23,000원으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40대 여성, 40대는 역시 23,600원 똑같습니다. 20년 나 100세 만기. 그리고 50대, 50대는 20년 나 100세 만기. 어? 보험료가 1,000원 더 저렴해요. 나이가 들면 주수를 어떻게 한다? 보험료는 내려간다. 왜냐면 나이가 들면 주수록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싸야 되는데 농협생명은 보험료가 저렴하다. 그리고 단돈 2만원밖에 나오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9월달에 불가피하게 보험료가 15% 정도 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가장 치명적인 이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22,000원. 자, 60대 여성 얼마야? 2만원. 아니 60대 여성인데 그것도 갱신형도 아니고요. 보험기간도 90세, 80세도 아니에요. 100세. 아무리 평균 수명이 요즘에 90세라고 해도 100세까지 충분합니다. 20년 나 100세 만기로 여성 60세 기준으로 단돈 2만원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아, 죄송합니다. 농협은 최소 보험료가 없어요. 그래서 2만원이 아니고 최소 보험료가 없다는 거. 제가 동양이한 착각했습니다. 자, 그래서 농협은 최소 보험료가 없고 60세 기준으로 2만원. 자, 70세. 70세 여성 기준으로 20년 나 100세. 빠바바바. 보험료가 17,600원. 70대 여성 암 걸릴 확률이 높겠죠. 근데 진단받고 10년 동안 17,600원, 17,600원으로 매우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거. 아니 뭐 벤자민의 시간은 뭐 거꾸로 간다가 아니고 농협생명의 암 주요 치료비는 거꾸로 보험료가 저렴하다. 70세가 17,000원, 60세는 2만원, 그 다음에 50세는 22,000원, 40세는 23,600원, 그 다음에 뭐야 30대는 23,400원. 젊을수록 보험료가 비싸고 연세가 있을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보험료는 더 내려간다는 거. 이게 정말 미친 대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뭐든지 가입 설계서만 보면 보장 내용 다 좋아 보이죠. 가장 중요한 건 약관을 보셔야 돼요. 약관의 해석을 보고 보험금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가입설계서에 휘황찬란하게 뭐 준다 뭐 준다 뭐 준다 다 필요 없습니다. 약관을 근거로 보험금이 나가기 때문에 약관만 알아도 보험금 지급받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 자, 암 주요 치료비죠. 이 계약에서 암 주요 치료비야 함은 암 보장 개시일 언제죠? 90일. 90일 이후에 최초의 암 갑상 이외의 갑상선 대장전방내암 제외. 암 주요 치료비는 암은 되는데 기타 피부와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이나 대장전방내암은 제외래요. 헷갈릴 수 있죠. 얼핏 보면 이 세 개는 제외예요. 진단이 되거나 보장 개시 이후에 기타 피부암, 중증 이외의 암, 대장전방내암 진단이 되고 결론은 같이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말을 좀 약간 꼬여놨는데 진단이 되고 암, 기타 피부암,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전방내암 제외나 혹은 기타 피부암,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및 대장전망내암의 치료를 위해서 위에는 빠져있고 밑에는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험금 지급기간 동안 발생한 아래의 항목을 합계를 말합니다. 합계는 뭐냐? 암 특정 치료비의 정의에서 암 특정 치료를 받고 해당 치료로 인해서 발생한 비용, 급여죠. 의료보험 받은 급여와 본인 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 다음 비급여 금액, 비급여 금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합계액. 그래서 비급여와 급여의 합계액으로
합산해서 1년치 365일 모아서 이 병원비를 300만원 이상 합산되면 300만원 최대 1억까지 몇 년간? 10년간 이렇게 해서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여기서 보시면 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에 따라 급여 항목이 발생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단부담금 및 본인부담금의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비급여는 고객과 주상병은 의료기관에 방문하기 만드는 가장 중요한 병태, 이렇게 해서 보험금을 지급을 해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거 말고는 따로 어려울 거 없어요. 암 주요 치료비는 종합병원 정의, 종합병원이나 상급 종합병원이 되고, 암 특정 치료비는 암 수술이나 암 특정 치료비의 항암 방사선 치료비,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1, 2, 3, 요 세 개만 된다는 겁니다. 물론 동양생명은 비록 갱신형이긴 하지만 암 주요 치료비 비대형에서 항암 호르몬도 보장을 해줘요. 정액형은 KB만 해주지만 항암 호르몬은 암 주요 치료비에서 비대형은 동양도 해줘요. 하지만 항암 호르몬 약물 복용 이 병원비는요 몇만원 안 나와요. 몇만원 안 나오기 때문에 비료형에서 300만원, 500만원 보상받고자 이 약값이 몇만원 안 나오는데 언제 병원비를 모아서 500만원, 1000만원 청구하겠어요. 안 그래요? 그래서 정액형으로 수술이나 방사선이나 약물이나 항암 호르몬이 뭐 여성분들 유방암 걸리고 타목시폐 약이 6개월치가 몇만원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 복용하면 매년 2000만원씩 5년간 받을 수 있는 정액형 요걸로 가입하시면 좋은데, 병원비 포함해서 500만원부터 1억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항암 호르몬 타목시펜 항암 약물은 몇만원 안 나오기 때문에 비료형은 큰 의미가 없다는 거. 그래서 비료형은 항암 호르몬 의미가 없고요. 정액형으로 준비하는 게 좋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뭐 이렇게 약관에 보시면 따로 없어요. 약관에서 주의할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암 주요 치료비의 총액이라 함은 암 보장 개시 발생이 돼서 암이나 아니면 여기 보시면 중증 이외 갑상선암, 대장전망내암 제외 또는 보장 개시 이후에 발생한 기타 피부암, 중증 이외의 암, 대장전망내암의 최초 확정일 진단으로 연간 발생한 암 주요 치료비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365이죠. 1월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만약에 내가 5월달에 진단을 받았다, 5월달 그 이때부터 7개월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 내년도 25년 5월 1일에 진단받았으면 25년 4월 31일까지 진단받는 날부터 1년까지 병원비 합산해서 입원 아니면 의료행위의 날짜를 확인해서 입원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해서 합산을 보험금을 준다는 겁니다. 자, 여기 예시 있네요. 암 최초 진단 확정이 있죠. 2024년 6월 2일이에요. 네, 진단 확정. 그 매년 진단 확정이 25년 6월 2일. 그 다음에 이렇게 2차년, 3천, 4천, 5천년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1억 한도 내에서 병원비 합산해서 병원비를 준다는 거죠. 요 부분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300만원부터 500만원 미만은 300만원 이렇게 나오고요. 500만원에서 700만원은 500만원. 네, 이렇게 나온다는 거. 700만원부터 1000만원은 700만원. 1000만원부터 2000만원은 1000만원. 2000만원은 2000만원, 3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최고 1억까지. 만약에 6600만원이다. 그 6000만원, 거의 상향선에 걸리다 보니까 6000만원. 7100이면 7000만원. 8900이면 8000만원. 이런 식으로 1억 한도 내에서 얼마서부터 3배속부터 1억까지 한도 내에서 병원비 합산해서 지급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크게 어려운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농협과 암 주요 치료비 가입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9월달부터는 15% 인상이 된다고 하니까 그 전에 미리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